용아 반갑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철기교 옵티머스 프라임 세터 더 글라스 버전. 자 그러면 빠르게 21.5cm 관절이 뻑뻑함이 조금 과유불급이네. 느낌이 좀 그거 같죠? 트란잠 라이저 옵티머스 프라임 트란잠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세터드 글래스라 그래가지고 깨진 유리를 얘기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세 개의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옵대장에다가 보라색을 입혔어요. 근데 허벅지가 팔도 그렇고 특이하게 깜짱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더 고급진 것 같아. 일단은 움직임은 그냥 뭐 철기용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똑같을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관절이 엄청 뻑뻑해요. 철기교를 만지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메탈 빌드를 만지고 있을 때의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많이 가지고 노는 타입이기 때문에 관절이 뻑뻑한 게 헐렁한 것보다는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뻑뻑하다. 지금 나 뭐래니? 아무튼간에 신고식이 빠질 수는 없죠. 대략 이 정도까지 벌려집니다. 그러니까 일자는 안 돼. 그리고 고관을 보면 아예 쇳덩이네. 근데 이렇게 쇳덩이끼리 맞물리면 나중에는 벌어집니다. 일단은 이게 색깔이 정말 잘 뽑힌 것 같거든요. 네메시스 프라임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움직임은 아주 훌륭해요. 자 이제 그러면 전작에 비해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그러니까 이 제품에 가장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궁금하고 바로 전방 십자인데 이쪽이 뻑뻑하냐 낙지냐 이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면 전작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낙지였거든. 전방 십자인데 아주 튼튼합니다. 다리를 굽히려면 진짜 힘을 많이 줘서 굽혀야 돼요. 그리고 고관도 엄청 뻑뻑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관 같은 경우는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뻑뻑해가지고 갖고 놀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놀다 보면 좀 땀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포징을 몇 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해줘야 되는 포징이 있죠. 바로 히어로 랜딩 포즈. 예, 사실상 이게 엄청 중요하긴 해요. 셰터드 글래스라는 게 뭐냐면 깨진 유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유리 세계가 아니에요. 오토봇이 입장이 바뀐 느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메가트론이 착한 놈, 옵티머스 프라임이 개새끼 빡친다고 부하를 용암에다가 던지는 장면도 나오고 이랬다면 어떨까? 자 그러면 LED 이건 진짜 빼놓으면 안 되지. 예, 이 친구는 보라색입니다. 근데 이쪽이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 가운데는 괜찮은데 주변이 무언가 좀 약해. 오우 이러니까 지리네. 보랏빛이 제가 썸네일 제목을 트란잠 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세계관은 다른데 옵티머스 프라임이 트란잠 효과가 생기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리고 LED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리지널도. 근데 확실히 가슴 광량은 오리지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우 죽이네. 번쩍번쩍해. 자 덤벼라 이 세계의 나. 괜찮네. 오 좋아. 오리지널하고 비교를 해보면 색감은 그렇다 치고 관절 쪽에서 많이 진보를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고그, 메논 고그, 마징가 제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메탈 빌드보다는 커요. 자 오늘은 철기교 옵티머스 프라임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빡빡한 옵티머스 프라임이 가지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지르세요. 정말 빡빡합니다. 자 그럼 용재 아니었습니다. 그래.